KBS 입사를 희망하시는 후배님을 위해 합격 후기를 남깁니다. 저는 개인 사정상 유캠퍼스 김기남공학원 동영상 강의로 방송기술직 강의를 수강하면서 혼자서 필기를 준비하였습니다. 하지만 가능하다면 학원에서 수강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혼자서 준비를 하게 되면 그만큼 의지가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터넷 강의를 수강할 때 방송기술뿐만 아니라 다양한 회사의 기출 문제를 풀어보면서 예상치 못한 문제 등을 준비하는 것이 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인터넷 강의가 너무 많아 다 듣기가 힘드실 때는 상대적으로 약한 과목을 인터넷 강의로 정리하고 강한 과목은 기출 위주로 학습하여 역량을 강화하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기술 관련 용어들은 약어만이 아닌 플레임으로 암기하는 것이 필기시험과 면접 때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필기시험 합격 후 면접은 학원에서 함께 준비하시는 것을 강력 추천드립니다. 학원에 와서 다른 사람들과 시간을 함께 쓸 때 더욱 효율적으로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서로의 아이디어를 모으고 지식을 정리하면 면접 역량이 상대적으로 높아집니다. 따라서 면접 합격률은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함께 스터디 조원들도 앞으로 평생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동료가 될 수도 있기에 미리 동기들과 함께 공부한다는 마음으로 학원을 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담당 교수님께서 진행해주시는 모의 면접은 처음에는 많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반복하면서 늘어가는 실력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KBS를 준비하시는 많은 후배님들의 건승을 기원하며 유캠퍼스 김기남공학원 교수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